와, 이게, 우와, 눈알이 그냥, 우와, 이거. 여기다 숨겨놨어요. 하나, 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게임의 미키, 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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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많이 잡히네. 아 나도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오늘 또 먹을 거리를. 그게 무슨 모임이에요? 그거 내가 회장 보고 있는 게 골모. 아 골프 모임? 어, 골모. 골프까지 쳐요? 아이 친지는 오래됐는데 잘 못 쳐. 다른 거 잘 치게 해서. 생겼는데 뭘 잘 쳐? 또라이 진짜 이거 뭘 잘 쳐? 아니 이게 이걸 잘 치게 생겼는데. 아, 어. 아니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야. 넌 좀 이상해 애가. 아니 형이 학교 다닐 때 짱이었다며요. 그러니까 어. 아 이걸 잘 치게 생겼다 오케이, 이랬는데 오케이, 오케이. 왜 오케이. 갑자기 이상해. 아니 술을 한잔 먹어서 내가 약간 좀 오늘 약간 상태가 메롱. 아, 이거 못 보던 브랜드. 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메이크업 브랜드가 처음 보는 건데 뭐죠 이게? 원? 아 이제 현빈이 선전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현빈 말고 어. 메이크업 이름이 뭐냐고요? 현빈이 선전하는 거야. 뭘? 아니 그러니까 현빈이 광고하는 건데 그래 명칭은 잘 모르겠고. 아니 알아. 아. 네 있으면 내가 말 안 해. 오늘의 컨텐츠는 뭡니까? 자 오늘의 컨텐츠는 겨울철이니까 방어. 오늘 방어 이제 잡았는데 끝내주더라고. 겨울철에는 무조건 방어 먹어야지. 지금 내가 날씨를 검색해보니까 마이너스 13도에. 아 오늘 같은 날 얼음물 들어가면 거의 죽지. 아 팔 어때? 괜찮아? 자 갑니다. 오케이. 아, 어, 조심해,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제 못 들어가겠어. 심장마비 올 것 같아서 원래 오늘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야, 나는 못 들어가겠어. 아, 그거는 뭐 구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 아이고, 아이, 아이, 이건. 그때도 다 이 날씨. 아니야, 아니야. 이거보다 더 덜했어. 솔직히. 자, 방어. 전갱이과 바닷물고기로 영어로는 디펜스라고 합니다. 아, 효능 좀 얘기해 주세요. 효능? 아, 기름이 많으니까. DH. 오케이? 예. 머리에 좋아지는 거야. 예. 머리 좋아지는 거야. 머리 좋아지고. 예. 제철 때 먹으면 뭐가 좋아? 다 좋은 거야, 방어. 오케이?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좋은 거야. 함유돼서. 좋은 거. DHA, EPA가. 많이 하는데 그 소리하고 일단 뼈 건강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데 DHA 지능 개발 네. 머리 방어를 어릴 때 아예 안 먹어봐요. 피부에 또 굉장히 아 좋아요. 원래 배는 피부에 좋은 거야. 그 로시틴 성분이 있어가지고 로이신인가? 잠깐만 있어봐. 모르면서 자꾸 떠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장난을 치려니까 너도 모르잖아. 아 아, 나이신, 레티놀. 어, 맙소사. 그 타우린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분들, 구독자분들도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잘러, 대충, DHA, 머리, 오케이. EPA. EPA 같은 소리하고, 야, EPA 뭐야, 그게. EPA는 내가 알아도. 근데, 이거 너... 유의점 하나. 그 드시면 안 될 분들이 계세요. 통풍 있는 사람들. 그 임산부는 왜냐면 큰 물고기에는 아무래도 수은이라든지 중금속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 나온 이렇게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방어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화장실. 아이씨 넌 여기 잠글 수가 있으니까. 머리가 괜찮나요 지금? 아, 지금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풀어줘야죠 유튜브 각이면. 어? 아이씨. 바로 꽝꽝하네. 집에서 하니까 이런 게 있는가 이거.
역시 이 요리는 식당에서 해야 돼. 홈쿡이 유행이에요. 홈쿡. 홈쿡이 뭔데? 홈쿡이 뭔데? 제일 좋은 부위만 해. 우리 박재범이가 와 오늘 잡은 거 잘라가지고 좋은 부위로 딱 담아놓으라 했더니 제일 좋은 거 잡아놓은. 와. 구워 먹으면 맛있어. 오, 김치가. 아, 참, 껍질. 어? 와, 김치가. 기름. 이야. 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야, 집에서 하니까 잘 안 벗겨지네. 아, 이 껍질이 같이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술 한 잔 먹으니까 또 희한하게 잘 안 돼. 만약에 이거 일하는 애들이 했으면 난리가 났지 내가. 아, 저, 그 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죠. 아우, 큰일 나는 거지. 뭐 이제 뒤로 끌려가가지고 한 방 맞아야 되는 거지.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아, 갑자기 급하게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 근데 일단 여기서 맛있게 해줄 수 있어. 야, 잠깐 끊어. 이거 지금 찾아야 된다니까. 열어봐봐. 뭐 어떤 걸 열라고? 이거요? 아니, 그거 어디 갖다 놨냐 근데? 수건. 아, 수건이 아니고 해동지가 없어서. 아니, 내가 여기서 움직이진 않았잖아. 해동지가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거야? 아니, 하얀색. 생선. 아니, 그걸 어디 갖다 놨지? 금방 입힌 게 어디 갔냐? 없어요? 이럴 때 미치다니까 완전. 아니 지금 여기서 움직이진 않았단 말이야. 손은 지금 활짝 뛰겠는데. 아 형 없으면 여기 안에 넣어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데?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설마 여기는 안 돼? 아니 없다니까. 아니 근데 안 움직였다니까 내가 여기서. 아, 골 때리네. 니가 숨겨놓은 거 아니지? 왜 다 숨겨놨어? 아! 빨! 저 쥐새끼는 저거. 야 이거를 또 써먹는 거야 몇 년 만에. 와. 아니 나는 쥐를 무서워하니까 이게 그게 있네. 전에는 이 모형도 막 못 봤잖아.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 어떻게 이렇게 잘 속아요 진짜. 잘 속는 게 아니고 지금 해동지를 아니 지금 10분도 넘게 차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그냥 티슈로 해. 좀 아까 있던 게 어디 갔지? 해동지랑 티슈랑 차이가 커요? 아이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아무래도 생선은 해동지로 하는 게 좋지. 콘텐츠가 방어의 먹기인데 지금 쥐몰카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아이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뭐 안 속이고 이러니까 이제 좀 약간 긴장을. 아우 내가 긴장을 안 했지. 근데 왜 자꾸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 짜고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오잖아요. 야 창진이가 자기는 짰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리얼이거든. 형도 부끄러워서 그냥 자꾸 짰다고 그러는 거야? 와 기름이 와 엄청나지? 야 이거 봐봐. 내가 잘못 베낀 거. 이것만 먹어도 맛있겠는데? 나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밥에 막 롤로 싸 먹어도 되겠는데? 이걸 롤로 싸 먹으라고? 네. 김밥처럼 밥 넣고 여기 싸 먹는 건 어때요? 그래. 네. 그럼 두 덩어리 내가 싸서 먹어보자. 네.
찍고 있는 거지. 응? 아, 또 접시랑 그래. 아, 이게 술 취해서 하면 일이 안 좋아. 아, 참, 아, 진짜. 아, 참. 아. 여기다 쓸게. 어. 아니 소맥을 뭐 촌스럽게 왜 맥주를 꺼내는 거야? 단양 스타일 보여줘? 남자는 뭐야? 힘! 오케이? 아씨 국자 어디 갔어? 아씨 국자가 다 어디 갔어? 아니 못 찾겠네 술 취한 이거. 아유 씨 이게 다 얼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까 급하게 가져왔다 다 얼었네. 아, 저 재빙기에서 그냥 빼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 컨셉 안 되네. 아, 더 바보처럼 나오는데 더 바보처럼 나오. 요즘엔 요게 맛있더라고 얼음에 아. 하이볼처럼 이 소주에다가 오케이? 지금 먹을 날인데 네. 방어머리 가져온 게 생각이 지금 아. 나네. 아 참네. 방어가 똑똑해요. 형이 똑똑해요. 아 생선보단 내가 낫겠지. 소금 안 뿌렸나? 그러면 또 한번 맛 봐야죠. 아이 진짜 지금 몸 나 못하겠어. 형 유튜버가 지금 초심을 잃었어요. 아 그럼 네가 먹어봐. 형이 아. 요리사인데. 이야. 왜 안 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여기 와서 처음 써봤어. 되네. 램프가 고장났네. 되는 잔지 이제 손을 집어넣어봐요. 어 램프 들어오네. 됐어. 어? 봐봐. 에어플라이는 뭐야? 에어플라이. 무슨 사람 있는 단계 왜 있는 거야? 이거 음식 이런 게 있는 거야? 아 그냥 붓기로 해. 어. 아 진짜 뭐 저렇게 만들었어 저거. 자 얼음은. 오케이. 다낭 스타일. 와. 오케이? 오케이. 오동나무. 아유, 아이씨. 아유, 아이씨. 아, 아. 자, 세로로 바꿨습니다. 와. 에이. 술이 차니까 자꾸 떨어지네, 오늘. 와인이다 진짜. 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아 손님이니까 내가 먼저 줄게. 아, 또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다 따지는구나. 시골은 원래 그런 걸 다 따지는 거야. 아, 거의 뭐 선지인데요 선지. 반짝반짝하네 반짝반짝해. 이거 그냥 로션 대신에 얼굴에 이렇게 오일로 이렇게 발라도 될 정도로. 어이 발로 내 한 몇 개 놔둘 테니까 형님 먼저. 아 니 먼저. 시골은 그거 아이, 따진다면서요. 이런 건 안 따져. 형님 먼저. 아, 먹는 것만 따진다고. 김치. 와. 뭘 먼저 싸놓은 거야? 네. 차. 아 이거부터 먹어야지. 아이, 그럼 밥은 나중에 먹어야지. 배불러.
아니 밥을 먼저 먹으면 이게 맛있니? 아 형 먹방하는데 앞에 왜 이렇게 싸워요 우리가. 아, 싸움 맞지. 콘텐츠도 아니고. 오케이. 응. 난 뱃살부터 먹어야지. 자 뱃살. 이게 백가사비. 야 이게 또 서울 가니까 이 백가사비만 쓰더라고요. 가져왔더니 또 이 시골 사람들이 맛있다고. 우리가 저기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이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서울의 봄 영화에. 아이 지금 나한테도 그 얘기한다니까? 내 모임도 네. 우린 하나야. 아, 우린 하나 우린 하나에서 내가 우린 하나회로 내가 회장이거든. 그렇게 치면 하나 은행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 회원들이 오늘 네. 모임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의 봄 그 영화를 보고 와서 형님 이거 우린 하나회를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우린 방어회로 하죠 그러면. 아이 뭐 둘이에는 할 수 없잖아. 근데 그건 없어진 거고 내가 알기로 많아. 내 주위에도 하나이라는 게 이름이 좋으니까. 천 명이 봤을 때 또 이상한 사람 한 명이 그걸 또 트집 잡을 수 있으니까 그 소나기는 피해 가시죠 그냥. 아니 우린 있으니까. 우리가 우린 하나 우린 하나 거기 댓글에도 올라온다더만. 네. 그거 쓰지 말라고. 네. 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러면 우린 방어해 이렇게 먹죠. 아이 참 뭘로 하지? 우린 형제야 어때요? 아 촌스럽잖아. 우린 자매야. 아이 더 촌스럽잖아. 우린 우리야. 그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린 우리야. 돼지 우리야. 아이 씨. 자꾸 내 별명을 돼지예요. 백돼지 털이 없다고. 완샷? 예. 요거 먼저 한 점. 기름이 레벨이 다르네. 레벨이. 또 이거 하나 먹어줘야죠. 채. 소리로 내가 한번 제대로 내줘. 석박지를 딱. 이게 또 부모님이 당겨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석박지 뱃살. 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침이 질질 나네 나도. 묵은지 못지 않은데? 와. 아 근데 술이 맛있다. 누가 개발했어요? 우리 부모님. 아니 개발은 딴 분들이 했겠지. 근데 부모님들이 요즘에 이렇게 드시더라고. 그래갖고 나도 요즘에 이렇게 먹었어. 내가 요즘에 이 양배추. 내가 이거 양배추를 엄청 잘 데치거든. 와. 자 봐봐. 딱 여기다 싸서 된장. 이게 기가 막혀. 이게 회를 싸먹. 아이고 씨. 원래 갈치 속젓에다 싸도 맛있는데. 자 요번에는 등살. 아. 묵은지. 아니 묵은지 말고 저 된장. 많이 채서 왔네 이미. 아 좀. 그리고 자 이거 묵은지도 하나 올려봐. 쌈쌈 쌈쌈. 이 와사비가 너무 맛있더라고. 무수는 기본으로 올려야지. 청약할 때 무순이 청약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죠? 어. 자. 우리 아까 뭐라 했지? 아, 우리 우리야. 우린이라 우린 우리라 그랬잖아. 어. 어, 오케이. 아! 와, 맛있지? 그냥 방어에 먹을 때보다 나는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와, 좋은데요? 큰걸로 먹어. 와, 아, 또 손으로 원래 잘 안 먹는데 이 양반 집안은. 와. 와, 맛있어. 자, 한 잔 더. 아.
뭐 요거는 먹고 왔으니까 인정해드릴게요. 밑장을 깔았잖아. 아... 우리 동네에선 이런 걸 장판을 깔았다며. 도배하냐고. 아까 죽여주네 진짜. 야 금세 다 먹는구만. 쌈 싸서 내 생각인데 깻잎 이거 막 다 싸봐 그냥. 어 그걸 막 한 두 점씩 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본연의 맛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본연의 맛으로 먹으려면 그것만 먹어야지. 어우 마늘 김치. 나는 요번에는 순수한 맛으로. 아, 난 또 뱃살. 와사비. 일식 스타일로. 우린! 아, 진짜. 머리가 왜 이렇게 나빠요? 어, 뭐예요? 우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김에다가 낙교. 이게 오신꼬지. 오신꼬 이 세 가지 딱 일본 사람들이 이거 김치처럼 먹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일본은 아직까지 뭐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요번에 이제 갈 일이 생겼네. 아... 나 솔직히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형. 막 그 야쿠자들한테 괜히 여기서 막 장난으로. 아 눈 다 깔고 다니면 되지 뭘. 그냥 째로 보면 아, 이러고 다니면 돼. 이가리 소리가 들리지. 와. 야, 이제 방어가 기름 다 빠졌네. 이탈리아 스타일. 이게 뭐라고 적힌 거야? 뭐, 이 공항. 예? 아, 공항이 아니고, 아, 뭐지, 이 고, 아, 저, 저. 이 공작, 공작. 네. 공작이 있네, 뒤에. 그러니까 뭐라고 적힌 거야? 아, 이거 좋은 거야, 공작이 있네. 와 이거 홈쇼핑에서 산 건데 괜찮은 거래. 이제 좀 있으면 띵 소리가 난다고. 오. 아차.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고. 어? 아 참네. 오. 와. 잘 익었지? 예. 네. 오 씨. 이거 가게에서 한 거랑 약간 오. 야 잘 익네. 그럼 또 하나 타야지. 이거 마시고 요걸 다 마셔. 왜 나만 다 마셔? 아니 나도 남았잖아. 이렇게 어. 들어봐. 아유 난 안 보 이 카메라 꺼졌을 때 또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요. 아 먹었잖아. 자. 어때요? 이렇게 가끔 유튜브 찍으면 어. 삶의 활력이 돼요? 재밌지? 서당계 3년, 오케이? 연예인들이 무대 섰을 때랑 이제 막 방송 없고 이러면은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허전하죠? 허전한 건 있는데 뭐 연예인분들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아. 허전한 건 있어. 그럼 뭐 섭외 들어와도 나 혼자 나가야 되겠네. 아, 그 오면 좀 부르라고. 어떤 데를 제일 나가고 싶어요? 아무데나 다. 진짜로? 아, 방송국 여기. 아,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따라야 되는 거. 아, 참. 봐봐, 이렇게 방송을 못. 아, 술 먹었잖아 오늘. 어떻게 될 거 나가? 아니 오기 전에 술이 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요? 아니 방송국에 안 가봤잖아. 방송국 구경은 진짜 해보고 싶더라고. 섹시한 여자애들 막 뭐 BJ 이런 애들 나오는데 거기 가서도 막 같이 춤추고 뭐 멘트 털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못해 그런 걸. 아니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우린! 우리야! 자 이렇게 해서 석박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잘 익었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돌밭에서 나는 무라고, 농장 거. 난 김에 먼저 딱 싸놨는데. 와. 아. 와. 와, 맛있다. 아. 요거 어때요, 요거? 이거 맛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87에? 뭐? 56. 오. 98에? 72. 오호! 67에? 49. 오. 참. 똑대기네. 아. 이탈리아 수도는? 도망가자. 술 먹었을 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태리의 수도는? 저. 우리! 우리야! 우리! 아, 여러분. 자, 우 한번 해드릴게요. 오! 술이 좀 세서.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게 아까 칼질을 잘못해서 나온. 원래 최고의 발명품은 실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아까 실수에서 나온 거거든. 누가 한 말이죠? 네가 했잖아 오늘.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야, 이건 진짜 나도 이렇게 처음 먹어봐. 이렇게 칼질을 한 적이 없거든. 야, 와, 근데 일부러 이렇게 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요리 실력 없는 애를 뽑아야 되겠어요. 야, 오늘 제일 맛있다 이거. 자, 머리 이제 바로 가나요? 아우. 자, 와, 아주도 뜨고. 와, 이게, 와, 눈알이 그냥, 와, 이거는 이렇게 박혀 있네. 와, 와. 여기다가 하니까 나 이게 처음에 봤어 여기다. 일단 한 번에 뜯을게. 이 상태로 눈알만 먹으라고. 이게 눈알이 톡 튀어나오네. 여기다 하니까. 아, 이거 잘 익는구나. 아, 어떡하라. 눈알 잘 먹어요? 난 눈알 엄청 좋아하지. 아. 이누이트족들이 눈알 많이 먹잖아요. 그건 누군데? 그 비타민 섭취를 못하니까 이런 눈알에 물범. 아, 물범. 예, 예. 나 그거 방송 봤어. 뭐 이누 뭐? 이놈이고 저놈이고. 아우, 뜨거워 죽겠네. 자, 볼살. 야, 이놈이고 저놈이고 우리 그냥 여기서 하니까 우리만 일단 잘 먹으면 되는 거야. 먹고. 아유, 이런 씨. 점프를 하고. 어우, 뜨거워. 어우, 너무 뜨거운데 이거. 끝. 어우. 야, 손가락 이거 되어 디겠다, 디겠어. 어우, 맛있다. 끝내준다. 어. 어우, 냄새 아주 오지네. 봐봐요. 응. 야, 역시 음주 방송은 안 됩니다. 이거 야, 장판을 이건 장판, 아, 장판 매트릭스다 이거는 장판이 아니라. 아니 못 먹으면 못 먹는다 그러면 되지. 아, 남자가 갑바야지. 이게 갑바라고요? 아이고. 야, 오래간만에 또 강수 좋아하는 술. 이 술이 오니까 또 엄청 탁 먹는 게 틀리고 막. 우리! 우리야! 나보고 어쩌니저쩌니 하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와우.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 솔직히. 참치 눈알, 방어 눈알. 여러분, 이건 진짜 눈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착. 착. 와. 아, 맛있다. 와우. 와우, 렛츠 고돌이. 와. 와우, 라이스 굿.
라이스 굿이 밥이 굳이 안 와. 자, 이상으로 방후의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트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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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